이재창 학생 49번 문제를 맞추고 골든벨 문제에 도전합니다. 도전 골든벨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계사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계사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문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 문제 나오면은 운 좋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학생한테 유리한 문제를 뽑을 수 있기를. 자, 선택해 주세요. 도. 왜 도를 골랐어요? 남색 바탕에 금색으로 포인트를 넣었잖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 조합이에요. 아유, 문제 고르는 것도 아마 자신감이 넘쳐요. 자, 그럼 일어나 주시고요. 최후의 1인 이재창 학생, 명예 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우리 재창 친구가 골든벨 울릴 수 있도록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창아,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골든벨 울려보자. 화이팅! 이것은 인간이 로봇을 볼 때 인간과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특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인간과 다른 점이 부각되어 이상하고 기괴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과 많이 닮았다면 호감도는 다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1970년 일본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과 닮은 인형, 3D 애니메이션 광대 좀비를 볼 때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은 무엇일까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50번 골든벨 문제까지 왔습니다. 긴장도 안 하고요, 고민도 안 하고요. 이 문제를 맞히면 129대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답 확인해도 돼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재창 학생은 혹시 장래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토목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토목공학자? 예. 왜요? 3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서 세계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빌 게이츠의 연설문을 보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1년에 15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는다 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목공학자가 돼서 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세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과연 이재창 학생은 129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최후의 1인 이재창 학생, 골든벨 문제를 마치고 129대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탄생합니다.